혹시 그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체납자가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힘들게 한 건 아니고요. 좀 안쓰러운 체납자가 안쓰러운 체납자가 그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러셔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일당이 하루에 5만 원인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하시면 2만 원은 저한테 세금 된다고 보내주시고 3만 원은 본인 쓰시고 날마다 입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딱 뭐 계속 하시다가 하루 비잖아요. 그럼 오늘은 비가 오거나 일이 없으셔가지고 안 나가신 거예요. 야, 그걸 꾸준히 내가 네. 5만 원 일당을 받아서 2만 원 세금 네. 내신 거예요. 그렇게 내신 분이 조금 저는 기억에 남고요. 야,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분은 뭘 하셔도 아마 네. 다시 잘 되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좀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가장 힘드세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 보면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제 뭐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뭐 이러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말을 막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기분이 시작부터 막 쌍욕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좋지 않죠. 근데 그거 이거 네. 아 감정 누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감정을 뭐 이 욕이 날라오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요. 뭐. 제가 38에 처음 왔을 때 방송에 그런 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뭐 아들이 막 그러 다니고 하면 부모님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38 가지 말아라. 안 간다고. 그래서 했는데 한 번은 또 걸렸어요. 며칠 전에 저번에. 어이. 방송 나가서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죠. 그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렇게 옛날 거 나간 거다. 근데 오늘 또 나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여기는 그런 장면도 안 나올 거잖아요. 아 그래서 몰라요. 제가 행정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머님한테. 아, 지금 저희 토크가 다 진수한 얘기. 아니 지금 저희가 다 진수한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그런 모습은 안 나가니까. 가족분들은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 TV에 나오시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TV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덟 때는 농담으로 야 너 손 나왔더라? 너 손 나왔더라? 뭐, 뒷모습 뭐 이렇게 남의 집 막 뒤지고 있는 모습. 뭐 이제 뭐 남의 집 뒤지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 하면 손이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는 거 보면 아니까. 어머님들은 딱 보시면 알죠. 내 아들 손 알죠. 아시더라고요. 네. 혹시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보람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다 받았는데 고맙다고 커피 쿠폰, 스타벅스 쿠폰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분이요? 어, 그분이요? 네. 그동안 고마웠다고. 네. 아니 세금 그 밀렸다 내신 분이? 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공무원이라 그래서 거절을 눌렀죠. 통화하고 네. 아이 받으면 안 된다.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내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네. 모아서 내신 거군요. 아... 혹시 또 보람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시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나갔을 때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유니폼도 입고 가고 하면 고생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고 하다못해 이제 A라는 집을 가야 되는데 동네 주위 분들이 슬쩍 여쭤보죠. 뭐 혹시 여기 사람 계세요? 그러면 문 닫고 아이고, 요즘에는... 문을 아무리 배를 눌러도 네. 소리가 없는데 네. 주변 분들이 있다고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좀 보람을 좀 그렇죠 네. 아 저희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그러니까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네. 이게 사실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이렇게 고충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저희도 그냥 없앨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그런 정리를 다 해드리고 해드리면 좋아하셔요 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해제할 건 해제해드리고 새로 가져오시면 우리가 또 정리해드리고 하면 그러니까 없어지죠. 오히려 그 세금이 체납됐거나 미납됐는데 피하지만 마시고 상담을 그렇죠? 받으면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오히려 네. 그거에 대한 처리를 이쪽에서 좀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간들이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시다가 이제 그때쯤이나 오세요. 나 진짜 어려운데 아직도 이게 있어가지고 힘들다. 이제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자료도 없고 네. 이제 있는 시점 가지고 저희도 이제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납이 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상담 같은 걸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세금을 좀 체납하시거나 좀 미납하시는 분들께 좀 한 마디씩 한다면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신지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세대, 아이들,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나라를 살림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38 세금 징수과의 체납 징수 활동이 잠깐 멈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멈춰 있지만 멈춰진 게 아니라 잠시 늦춰진 거라고. 조만간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이거 조금 얘기 듣고 간담 선응을 하신 분들 많이 진짜. 있으실 거예요. 아주 카리스마가 진짜. 근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인상이 이렇게 좋으셔서 네.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죠. 진짜. 지금 잠시 저희가 멈춰 있지만 그대로 멈춘 게 아닙니다. 곧 찾아갑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스텝 바이 스텝 유키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로마의 명소인 이곳에 가면요, 전 세계 동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곳을 등진 채로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되고, 두 번 던지면 연인을 만나게 되고, 세 번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인데요. 한 해 이곳에서 던져지는 동전만 19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춰봐. 갔다 왔는데. 자, 유명 여기 유명하죠. 작년 가을에 갔네. 작년 가을에 갔어. 아니 그러면 이거 뭐? 예. 아 생각났다. 정답은요? 트레비 분수. 트레비 분수. 정답. 야. 야 작년 가을에 갔다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같이 이제 노래를 뭐 좀 저희가 틀어드리는데 어떤 노래를 좀 틀어드릴까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우리가 곧 찾아갑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갖고 싶은 거? 네. 또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거의 대부분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요. 라볶이, 치즈 라볶이로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거 있죠. 행복을 줄 순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목매달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게 벌 때 돈을 적게 쓰더라도 나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가지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또 괜찮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시간입니다. 저는 그것도 제 인생 철학 중에 하나인데 제가 택시를 타면 그 택시 기사 아저씨의 시간을 제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네, 정말로 그 돈으로 인해서 솔직히 행복한 게 더 많은 기억이 많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도 있잖아요. 돈으로 행복한 삶은 살 수 있다라는 말처럼 돈이 행복이랑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도구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탄수화물, 약간 모자라면 신경질 나고 있으면 좀 행복해지고 그리고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아 여기 또 저 유명한 데잖아요. 네네네. 여기 양념갈비가 맛있습니다. 네. 양념갈비를 여기는 안 굽고 구워서 줘요. 아 우리 조셉이 또 왔던 데인가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1회 방문했습니다. 점심을 자꾸 이렇게 조셉이 왔던 데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은 약간 플렉스 해도 되는 겁니까? 2인분만 갈까요? 1인분? 2인분 가야죠, 2인분. 네, 2인분. 아, 난 물 먹을까? 장국밥을 먹어야 되나? 냉면을 먹어야 되나? 아, 뭘 먹지? 상해. 양념갈비 2인분에 탕은 뭐가 제일 좋아요? 저희가 그 유명한 게 대구탕인데 양념갈비에다 대구탕을 먹어도 돼요? 아, 뭐 먹을까요? 형님, 뭐. 비빔냉면이요? 아, 냉면에다 고기 싸먹으면 맛있는데. 우리도 참 메뉴 선택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또 냉면. 그러면, 냉면이 있어요. 됐다. 예. 그렇게. 아, 혹시 그렇게 뭐. 예. 감사합니다. 냉면. 맞습니다. 휴식냉면입니다. 네. 딱 봐도 냉면이 빛깔이 맛있게 생겼어요. 네. 맵다. 맵다. 양념갈비에 싸서 먹어야 되는데.
나다. 맞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우리 표정이 똑같았던 거 알아요? 오케이 했죠 제가?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냥 고기만 먹어볼까요? 괜찮죠? 편해 요새 왜 저한테 먹으면서 아,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인정받고 고기 두 개 넣어서 오이즘 넣고요. 파즙 조금 얹어가지고. 파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아, 맛있어요. 좀 들었다 놨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양념이. 아, 조세. 아,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아니, 이거를... 왜냐면 제가 왜냐면 자꾸 이게 이걸 또 제가 입이 작으니까. 아니, 작아도 이게 지금 크기를 저보다 좋은 식당도 많이 가고 맛있는 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게 못 먹어요? 이거 맛있는 거 좋아한데. 두 달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은 아니, 왜 이게 오른쪽을 씹질 못해서 제가. 아니,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도대체? 이제 제가 임플란트 다 갔어요. 이제 아, 치아 얘기를 저 을지로 냉면집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알뜰들이 뽑아서 아... 숙주 맛있네. 자, 오른쪽 이가 안 되어서. 치아를 치료 중이라서 임시 치아를 좀 해놓은 상태라 이제 끝나갑니다. 2년째 여러분. 얘기를 해, 치아 얘기를. 치아가 쉽지 않아. 임플란트 나갔어. 정말.